바꿔야죠. 바꾸려면 이제 저한테 오셔야 되고. 아니 그것 또한 방법은 다 있죠.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저한테 오시는 거죠. 그러면 기승전 선생님한테 남자복이 지지리도 없는 여자들이 있잖아요. 그런 여자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남자들만 꼬이는 건지. 이유라기보다는 되게 그런 분들이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. 이렇게 남녀를 뭐 불문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 자리가 조금 약하게 태어나시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 자리.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애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사주에 이제 막 여자가 많이 붙든 남자가 많이 붙든 붙어도 같이 결혼을 해버리면 또 깨지는 수가 나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이.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또 이제 늦게 해야 되는 그런 사주예요. 보통 이런 분들은 결혼을 좀 일찍 하면 이제 두 번 세 번 가야 된다.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신기가 조금 강하신 분들, 신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좀 되게 그래요. 뭐 금전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될 듯 말 듯 안 되시는 분들, 뭘 해도 조금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태어나기를 어떻게 사주의 문제인 건가요? 사주의 문제가 저는 조금 크죠. 크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. 근데 꼭 100% 다 사주가 아니라 이것 또한 뭐 사주는 안 그런데 내가 내 행동이 게을러서 또 뭐 내가 내 행동을 잘못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사주 때문이라면 진짜 순수 사주 때문이라면 그 사주를 이제 바꿔야죠. 바꾸려면 이제 저한테 오셔야 되고.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신기 어쨌든 신의 그게 좀 강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. 사실은 이래 신의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떠한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이 풍파를 이제 조금 덜 겪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은 다 있어요. 있는데 사실은 100%는 다 막지를 못해요. 근데 거의 80%는 막고 갈 수 있어요. 근데 뭐 사주 문제가 아니고 진짜 아까 전처럼 제가 말하는 대로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뭐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서 잘 해야 돼요. 처신을 잘 해야 돼요.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, 선생님. 결혼을 했어요. 근데 결혼을 이제 하기 전에는 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하고 내 꿈도 막 하고 막 자기 사생활도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인생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지신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. 태어날 때 이제 사주에 내 남편 자리가 약한데 그러니까 내 명예냐 남편이냐 그걸 바꾼 거죠. 아니 그것 또한 방법은 다 있죠. 그러니까 고를 때는 이제 뭐 또 이제 그거를 조금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저한테 오시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꿈을 갖고 있는 되게 좀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.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뭐든지 궁금한 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 수련신궁으로 오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.